그렇게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번만큼은 뭐라고 할까? 모르겠네요. 언제나 그랬듯 잊혀지지 않는 얼굴. 이것만 하고 이제 슬슬 끝내야지. 참, 제가 미리 말해두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아마 개인 물량 막기 컨트롤이랑 그리고 개인 어디 협동전 사령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유즈맵은 방송으로 따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녹화해서 올린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맞는데 하필이면 제가 수요일날에 할 발표 과제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끝내는데 12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 새벽 3시에 한 거. 제가 저거 잘 안 잡을 텐데. 반감하게 작전을 수행합니다. 지시 접수. 지시 접수. 싫어.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다시 공업 불시자를 소환했습니다. 병력을 움직여 놈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분쇄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아시겠지요? 업그레이드 모두 준비하라! 저기다가 온다! 벤씨는 그렇고 업그레이드 완료. 아니 제발 좀. 좋습니다. 투견이 이미지가 다르네. 외계 중국의 위협을 이겨낼 것이다. 오늘 우리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미국은 여전히 꼬지는 거야. 날 치료해라. 안 치료해주면? 업그레이드 노바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보이진 않네.
영웅 캐릭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고마워. 페이머스 처치 완료. 어찌 되었건 잘 막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공격을 개시하겠다. 지원을 쳐봐라. 하나 아직 남은 게 있네요.
어후, 이거 참 힘드네요. 근데 한다면 어떤 걸로 하려나 해야죠. 드론보다는 일단 어디 첨단하기로 하는 게 나으려나? 몰라지 머지 않았다. 한달이며 너희 그 어둠의 시애틀을 원하노라. 난 실망시키지 마라. 와, 숨겨서 엄정될 것이다. 아, 이라 그간 고통을 주겠다고 그렇게 떠들던 바보 한시. 아, 지금 벤시가 최선인가? 다시 들어왔다. 오, 정말 다행이다.
기대했다. 공격을 개시하겠다. 저항을 잡아라. 이거 참 이번에도 진 건가. 결국 이렇게 또 무슨 뭐가 되었더라.